이 파츠는 가로단면 딸기 파츠. 떨어질 때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건 열을 가해서 구워졌다는 증거다. 꽃받침이 매우 강력해 보인다. 이 방향으로 자르면 어떤 단면이 나올까? 모른다면 이전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다. 이렇게 가시던 불이 나온다. 구워진 파츠는 자르기가 쉽지 않다. 그래서 손을 안 다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히 잘라야 한다. 이 방향으로 자르면 어떤 단면이 나올까? 아, 고추? 피망? 혓바닥? 미끄럼틀? 이렇듯 하나의 면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. 장점인 면이 있다면 단점인 면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. 또한 지금의 좋은 일이 나중엔 안 좋은 일로 돌아올 수도 있다.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말이다. 나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한다. 좋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나쁘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. 이렇게 딸기를 만들다가 결국 돌을 깨우친 길 가다가 복이 참 많으세요 하기에 예쁜 보기 참 많쇼라기.